우리의 실체는 태초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의식은 전 우주적 존재로 빛의 주인이며 처음과 마지막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은 태초의 의식에서 분리된 분신이며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깃든 인간 역시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진을 보고 그것의 촉감과 소리, 향기 등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 상상 속에서 시각화를 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영적 심상화의 힘은 평온한 상태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걱정의 인식이 시작조차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에게 나타나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온함과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계는 무엇이며 이 세계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깨어남과 깨달음에 닿는 소통의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리허설을 통해 원하는 창조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자신이 설계한 인생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체험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구별 체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별을 수백 번 여행한 베테랑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성, 지구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줄 영적 리허설을 줄여서 싸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적 리허설을 사용하여 원하는 삶을 상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적 리허설을 그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여 그릴 때 과정에 필요한 일들은 전체의 과정을 살피면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결과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계획은 영적 세계에 창조에 대한 씨앗을 심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삶의 여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의 믿음과 자신감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상상은 사실 상상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생각이라는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상하면 그것은 우리가 TV나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듯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계획과 동시에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창조를 다루는 책에서 생생한 상상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생한 생각의 그림을 그리는 주인공은 항상 나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과 대상의 모습, 그리고 상대의 모습 구분을 확실히 그려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잠이 들면 우주의 거대한 시스템은 우리가 그린 상상의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이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듯 저 우주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습니다. 우주의 시스템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여 체험하는 것은 창조이며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우주는 새로운 체험의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우주의 시스템은 항상 감사히 그것을 기록하고 계속하여 다음 체험을 실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잠이 들기 전 하는 영적 리허설이 왜 효과가 좋을까요? 잠이 들기 위해서는 영혼이 육체를 잠시 떠나야만 합니다. 졸린 상태는 깨어남 없이도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한계가 없는 영혼의 차원에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졸린 상태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갖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화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항상 깨어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현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현존이란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을 살면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알아차림이 가능하여 생각에서 에고를 분리할 수 있는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체험에 의한 깨어남은 깨어있음으로 이끌리면서 그것이 현존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존은 의식의 각성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깊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존재의 인식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되는 의식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믿음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구분이 없음을 체험하여 구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전체 의식과 체험의식 그리고 동물의식이 구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위험했던 사고나 임사체험 등이 여러 사례를 통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남의 사건이 없어도 명상을 통해 깨어남에 이르는 사람은 많이 있으며 그 깨어남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깨어남은 내가 깨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사유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생각을 반복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머지않아 내면 깊은 곳에서 응답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찬란한 사랑이며 사랑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영적 차원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다시 그 영적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과도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이 어떠한 고통, 욕망,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 다다른 열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 체험에서 구분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을 나누기 어려운 이유는 3차원의 물질 세상이 구분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인류가 가장 넘어서기 힘든 구분입니다. 그러나 구분이 없는 영적 차원에서는 선도, 악도, 지옥도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구분된 3차원의 세계에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허상일 뿐입니다. 흰색 물감만 있는 세상에선 무지개를 그릴 수 없습니다. 나라는 구분, 그리고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있어야 물질적 체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태초의 의식, 그리고 모든 만물이 구별이 없는 하나의 의식을 느끼는 원천적 기쁨과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하기도 하고 의식이 중폭을 통해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힐링을 위한 가벼운 명상법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리허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주
깊은 명상을 통해 내가 창조자와 동업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원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하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체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무리 멈추려고 노력하여도 고장난 수도꼭지와 같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창조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회방을 놓는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눌러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마귀들이 시험에 들었었고 불교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악마들과 싸우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악, 악마, 마귀 이런 것들은 영적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레벨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도 싸워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종교 경전에서 악마나 마귀로 표현된 생각입니다.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체험하며 인생이라는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명상의 이유는 영적 에너지를 깨워 충만하게 하고 무의식으로 들어가 비우고 채우기 위함입니다. 깨어남이란 존재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존재의 본질은 내가 찬란한 기쁨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과도 구분되지 않는 기쁨, 나무의 잎사귀들과 흐르는 물, 공중을 나는 새, 그 어떤 것도 구분되지 않는 사랑과 기쁨, 그것이 바로 초연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초연결이란 사람과 사물이 물리,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만물 인터넷 인프라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초연결을 불이 또는 열반이라 하며 모든 것의 연결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깨어난 자들은 많았습니다. 깨어난 자, 깨달은 자는 본질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초월한 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믿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깨어남을 계기로 폭발적 진리를 얻게 됩니다. 어리둥절할 정도로 방대한 진리를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데 내적 폭발 이후에는 마음속에 물음이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면 깊은 곳에서 해답이 밀려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구욕이 늘어나 엄청난 양의 독서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늘어난 진리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점은 점점 전 인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깨어남이 내면에서의 폭발이라면 깨달음은 의식이 각성을 통해 스스로 깨어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방법은 수없이 많아 누구의 것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끌리는 방법으로 체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남에 이르면 의식은 점점 나에서 시작되어 모든 생명으로 확장되고 전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관심이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내적 욕구가 점점 커진다면 여러분은 깨어남에 이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깨달은 자들과 깨어남에 이른 자들은 자신이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 기쁨에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이 곧 신이에요. 예수이며
부처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반응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여러분과의 만남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깨어남을 주변에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동시성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온 인류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성은 내면의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남을 이루고 난 후 동시성은 여러분이 창조와 깨어남을 알리는 사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깨어남이 체험이 없는 분들이 동시성을 겪으신다면 이것은 이제 깨어남을 붙잡을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내면의 나를 통해 태초의 의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조금 더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미디어에 나오는 글들의 시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 우주는 나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원하여 이루려는 것들이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 차원 높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깨어남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한 데이터가 많은 경로의 구분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시 사랑으로 합쳐지는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태의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 구분이라는 변수를 넣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사랑의 검증을 위해서는 차원의 진동을 낮춰 시각화하고 물질 세계 존재의 분신을 만들어 체험이라는 데이터를 더해 완벽한 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깃든 영은 태초의 의식과 동업하여 완벽한 창조를 이루는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인지하고 깨어나 그것을 사용할 때 믿음이 에너지는 폭발하여 내적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비로소 영적 창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깨어남이 있습니다. 깨어남이 있어야 창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나의 영이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어나는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습을 바꿔 이동하는 것일 뿐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물이 얼어 고체의 얼음이었다가 녹으면 다시 액체의 상태를 지니고 증발하여 기체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할을 다한 물질은 다 흩어져 다시 재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료는 우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의식도 분신인 영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태초의 의식과 하나의 의식입니다. 영혼은 우주의 작동 원리와 같은 에너지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8차원 이상으로 진화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과학적 진화와 영적 진화를 위한 의식적 깨어남이 매우 부족합니다. 수세기 동안 성각자들이 나타나 영적 진화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깨어남의 관점에서 영이 인간의 신체에 깃들어
전체 의식인 태초의 의식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태초의 의식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내면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에는 강렬한 체험이 기억이나 방어적 행동이 저장되어 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적 상처인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비우고 치유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라우마는 감정의 조절을 실패하게 하여 창조의 삶을 방해하고 내 주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아무리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한계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한계를 최소화하는 영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창조적 성각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는 여러분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것이며 인간이 만든 구분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위해 오랫동안 그 의미를 훼손한 구분을 우리는 의식의 힘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되셨다면 내면과 연결된 우주를 향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머지않아 알 수 없는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 깨어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창조의 신세계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상에 들어 영적 리허설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앉습니다. 과부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부자를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반가부자의 자세를 만들어도 됩니다. 의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편하게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등받이에서 떼고 바로 세웁니다. 두 손은 가만히 힘을 빼서 천천히 무릎 위쪽에 올려줍니다. 자세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균형 잡힌 편안한 자세를 만들면 됩니다. 턱을 당겨 머리의 가운데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은 가볍게 다물거나 살짝 미소 지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호흡은 코로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세 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만 집중을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기본 명상에서와 같이 옴 하며 흘려 보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은 몽롱해지면서 약간 졸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영적 리허설을 하나씩 천천히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다는 느낌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나머지 졸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이 심해지면 두 손을 아주 천천히 모아 합장하거나 부처님의 모습처럼 손을 수인하여 완전히 졸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듯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한 후 명상을 마칠 때는 몸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먼저 깨우고 서서히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안에서 나는 깨어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상에 들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질문을 마음속 깊이 던집니다. 그러면 깨어남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물음은 그 어떤 곳도 아닌 나의 깊은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속하면 어느 날 내면에서 진리의 울림이 나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과 우주의식이 연결된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남이 일어난 후 중요한 것은 깨어남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리허설은 미래에 나타날 영적인 미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에 실제로 경험한 일처럼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생각이 나의 의도를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깨어남의 과정에서 사건의 비산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 지나게 되면 마음속에서 사건들은 서서히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정의되고 다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사건의 비산이란 깨어남에 이르고 지혜를 얻게 되었지만 괴로운 기억이나 사건, 다툼과 헤어짐 등 수많은 과거의 슬픔이 마음속에서 먼지처럼 다시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 계속되며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것들로 채우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많은 날을 우울함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남이 일어나면 나의 관념의 중심이 일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을 자주 겪었지만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그동안 나의 마음을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나의 무의식에 남아 상처로 저장되어 창조와 도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건의 비산이 시작되면 괴로웠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기에 우리의 정신은 아주 괴롭고 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을 위로하여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때 겪었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 당시에 힘들고 괴로웠던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눈물이 나면 시원하게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달래주어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건에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사랑과 용서라는 세제를 묻혀 잘 씻어서 이제 다시 만나지 않을 그 사건들을 축복하며 멀리멀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때 시간은 없습니다. 창조는 모든 장면의 데이터가 일순간 한 번에 팽창하여 동시에 차원을 하강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관념이 바뀌면 동시에 과거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느낀 것들이 정의가 바뀌면 현재와 미래도 함께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의 보호를 위해 환부가 부풀어 오르고 지혈을 위해 혈액이 응고됩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피부를 증식합니다. 새로운 피부의 증식 후 성숙이 잘 되면 이전보다 더 연하고 평평한 피부가 재생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치유되면 이전보다 건강한 무의식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떠나보낸 것들이 많을수록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내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끝없이 넓은 공간과 은하들이 존재하지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는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며 나의 세심한 관찰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의 진실을 알게 되고 앞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와 주변의 에너지를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차단하고 흐름이 원활한 곳으로 몸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에너지가 나쁘게 느껴지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 점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 홀로 외롭게 긴 시간을 버텨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난 사람들은 그 순간 좋은 인연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나와 에너지가 맞는 새로운 인연들이 나에게 하나둘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 관계를 시작할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만난 모든 것, 사람, 동물, 그리고 장소, 사건 등 모든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진동하고 있으며 기쁨 안에서 각자의 체험을 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마저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깨어남이 있고 난 뒤 깨어난 자들의 관점은 빠르게 인류를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에너지를 확산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겨 모이고 관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편한 기억들도 좀 더 편안한 기억으로 점차 재생산되어 좋은 추억으로 바뀝니다. 과거가 바뀌면 현재 또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불평불만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체험을 위해 분리를 겪어야 하기에 도저히 용서와 사랑으로 씻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때도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때 나를 사랑해 주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다짐하며 잘 가라고 떠나 보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울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모입니다.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것들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인간의 염원으로 커진 돈의 에너지는 선함과 악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를 귀히 여기는 에너지를 좋아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돈과 사랑에 빠져야만 합니다. 돈은 자기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돈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돈은 나의 삶에서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어주며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것이다. 내가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세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좋은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사용한 돈은 언제나 10배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돈은 항상 내가 필요한 만큼 모여들고 생각한 만큼 만들어질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돈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돈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돈은 꼭 만들어진다는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내면의 자리를 잡고 풍요가 나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자연스럽게 진동을 일으킬 때 비로소 돈은 자연스럽게 이끌려 필요한 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끌어당기려면 나의 무의식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무의식에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비로소 나는 부의 에너지와 같은 진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무의식에 원하는 관념을 입력하는 것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요즘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졌다면 명상을 통해 나의 내면에 돈의 위치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찾다 보면 그동안 해소되었다고 생각했던 예전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기력한 상태일 것입니다. 만약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가 심해져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면 염원이 되어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잠시 멈추고 육체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돈은 절대 나의 곁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많은 부분의 트라우마 해소로 영적 리허설에 대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돈을 만드는 법을 조금씩 느끼고 체험했다면 이제 돈을 받아들이는 무의식의 크기를 크게 키워야만 합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그것을 돈이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아주 큰 공간을 마음속에 자주 그려서 그것이 무의식에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을 내 무의식의 큰 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부가 모여들고 있을 때는 나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동력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여유롭게 바꿔 좀 더 많은 시간을 명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더 큰 부를 위한 선순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독서 시간을 늘리는 등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는 선한 방법의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부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와 성공은 내가 추구한 창조적 삶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에 깃든 목적은 분리 속에서 얼마나 창조적으로 살면서 사랑을 체험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허설을 행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눈앞에 놓인 현실로 의식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내가 원하는 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본 미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도록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시간이 지나고 그곳으로 당신을 옮겨놓을 것입니다. 지구에는 보이지 않게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직 지구는 새로운 리셋을 맞이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깨어남에 이르면 인류를 위한 선한 목표를 마음에 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적 리허설을 그려 부를 이루고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와 자비가 내면에 가득 차도록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는 일상을 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용기의 에너지가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이끌려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환희와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 시스템의 저장과 실행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화된 무의식에 기쁨과 사랑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모아 채워지도록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았어 또는 감사합니다 등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긍정적 행동을 창조적 인생의 이스터 에그라고 합니다. 이스터 에그는 새로운 삶을 입력하는 명령어이면서 동시에 좋은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들이는 행운의 씨앗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 망했네 이런 표현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좀 나빠도
다음에 올 좋은 결과를 상상하며 나지막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 이스터 에그 중에 나는 운이 참 좋아가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들은 본인이 운이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한 멘트가 아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주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V 트렌드를 이끄는 세계적인 경제 잡지의 이름이 포춘인 것만 보아도 좋은 운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는 운이 참 좋아, 행운은 나의 편이야 등과 같은 이스터 에그를 자주 말해주고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큰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 주저없이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에는 실패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기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 우리가 본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증거이며 도전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위한 영양분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실행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문은 반드시 열리고 우리가 그린 대로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깨어나 모험에 이르면 주변으로부터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 또한 주변인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파하여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꿔야 할 것은 단 하나, 나 자신뿐입니다. 깨어남 이후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의 표정이나 작은 몸짓으로도 이후에 나타날 결과와 의도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게 되어 부적절한 경우를 피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비어지지 않은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거나 이전의 낮은 의식의 습관이 갑자기 나타나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한계이기에 자책하지 말고 조금은 양보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기에 자유롭고 자유롭기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깨어나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대할 때 무시하거나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끌림은 내면에 연결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선택이 어려울 때는 내면의 느낌을 따라가면 됩니다. 깨어남 이후의 느낌은 깨어있음의 유지를 돕고 영적 리허설에서 본 미래로 나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느낌을 따르다 보면 느낌의 감도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보자마자 끌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자마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뇌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기억은 아주 또렷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찬 확신의 에너지가 내면에 가득 차면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의 본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에 착 감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에너지도 함께 활성화되어 피곤함도 잊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와 여러분의 영적 진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이런 기분 좋은 만남은 깨어남 이후에 꾸준히 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에너지를 열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사람과는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의 감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수업은 더 높은 수준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져 일상에서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명상을 거듭할수록 느낌의 감도를 알아차리는 능력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영적 에너지의 확장은 무의식과 태초의 의식을 연결하는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느낌의 감도가 발전한다는 것은 내면과 무의식이 영적 리허설의 수업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그 예지적 능력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며 찰나의 시간에 미래를 보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기쁨의 감정을 느끼며 보낸 메시지는 우주를 향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나의 무의식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우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감정이 무의식에 쌓이게 되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연결하여 평범한 일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겨 영적 리허설의 비전 없이도 현실에 행운이 넘치는 결과가 자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에 축적된 기쁨과 사랑의 에너지는 순수한 우주의식과 연결되어 같은 진동의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은 한계가 존재하는 육체의 속박이나 인간이 내가 가진 한계를 느끼며 자주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곳은 8차원 이상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원시적인 세계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그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면 여러분의 깨어있음은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채고, 비우고, 씻고, 담는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기에 원하는 표면적인 부가 아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을 것이며 그것을 창조하는 진정한 우주적 사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남을 시작으로 깨어있음에 도달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기쁨의 상태에 머물면 우리는 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다다르면 비로소 우리가 바로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이며 창조하는 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일 뿐이며 하나가 전체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희와 동시에 비애를 느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아름다움과 측은함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찬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분이 존재하는 세상이기에 때때로 진정한 나를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붙잡고 있으면 끝내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 깨달음에 이른 여러분은 이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남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어나 자유롭기를 원했고 창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다음의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나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에너지는 주변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만들어낸 기쁨의 에너지는 큰 성공으로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 또 누군가를 깨울 차례입니다. 온 우주의 기쁨과 에너지를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